얻은 게 없어, 얻은 게. 딱 그냥 이거였으면, 이걸 내가 미리 알았으면은 그냥 골프만 잡고 빠졌을 텐데. 어? 진료소 무료? 자, 진료소 무료인데, 진료소 아마 그거지. 질병. 질병 맞네. 저기는 별로, 그닥. 자, 요번 주차 광대. 후방감 시작 매복가 광선 집착. 광선 집착은 일단 좋긴 한데, 솔직히 좀 애매한 캐릭터고요. 그 다음에 얘도 고적, 기벽 고정할 만한 거는, 자, 이 도굴꾼이 이물 혐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도 한번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제 도굴꾼이 아마, 고정한 게 그 정확한 조준 요거밖에 없었고, 애매하니까, 여기서 이 도굴꾼 갖고 와서, 저 고적은 뭐야? 기벽 고정시키고, 이 내비두고, 오케이. 자, 요 상태로, 일단은 여기서 출발 전에, 아니 출발 전이라기보다는 여기에다 애들 다 넣어놓기 전에 일단 출정해서 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주차 나온 템. 스트레스 감소, 이동 저항. 뭐야 이거. 노상 강도의 원거리 템. 좋아 보이긴 하지만 제 노상은 반격을 잘 쓰기 때문에 내비두고. 네, 역마차요? 아 근데 역마차는 저 왠지, 아니 그 장신구는 왠지 싫어요. 역마차를 차라리 옵하고 싶고. 이것도 애매하고, 어두울 때 쓰는 거고 애매하고 애매하고 애매하고. 자, 오랜만에 그 앵벌이 뛸 시간이네요. 자, 일단 최하급 애들로 앵벌이를 한번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물 혐오 갖고 있는 이 친구 1레벨 새로 신입이 들어왔는데, 얘랑 이왕 얘 쓰는 김에 그거 그 표적 파티. 표적 파티를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랑 그다음에, 아 근데 표적 파티를 쓰려면 유물을 못 데리고 가는구나. 유물 데리고 가겠네. 돈 벌어야지. 석궁이를 쓰고. 아니 석궁이 레벨 4지 근데. 석궁이 레벨 4니까 얘 그대로 데리고 가고, 그다음에 뒷자리에다가 핫산 아니면 힐러 넣어야 되는데, 핫산이나 힐러들은 워낙에 제가 많이 키우고 있어가지고 핫산이가 그나마 3레벨이니까 이걸 넣고. 네, 스트레스 높은 애들로 짜서 광대 넣고 쉬운데 돌면 안 되나요? 되죠. 예, 돼요. 되긴 하는데, 예, 그래도 이제 슬슬 그런 효율 같은 거를 좀 줄이고 좀 잘 써먹기 위해서는 그냥 돈 쓰고 넣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지금은. 아, 다키스 던전 1회 클리어할 때마다 모든 용병을 스트레스 빵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렇구나. 아, 이따 갈 거예요. 예. 제일 어려운, 제일 마지막 던전인 다키스트도 이따가 갈 예정입니다. 자, 이 친구도 태양의 반지로 명중 보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또 딜러예요. 요거랑, 그 다음에 디스마스의 머리를 줘가지고 데미지를 보정해주고, 이 친구한테 지도 하나랑, 그 다음에 양초를 주고, 그 다음에 우리 핫산이한테 회복템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주니어의 머리랑,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회복템. 회복 어딨니? 요거 요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여기 중간 사이즈 맵이니까 아마 비밀방이 제가 보기엔 왠지 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얘네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일단은 이 질병이라던가 무료 주간이고 하니까 여기서 좀 치료해줄 애가 있으면은 요런 거 폭식증 요런 것들을 넣어놓고, 공짜니까 치료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벽 고정할 애가 하나 있었지 않았나요? 아닌가? 아, 새로운 애 누구였지? 말렛. 얘였죠? 얘가 이물 혐오가 있기 때문에, 이물 혐오는 마지막 던전에서 좋으니까 요 친구의 이물 혐오를 고정을 하면서 재물 집착 요거. 이걸 해야겠는데 먼저. 아 근데 이거는 자, 어차피 얘는 저랩 던전에서 키워야 되니까, 자, 재물 집착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렇게 하고. 네, 네 그죠. 자, 요렇게 하고 요 상태에서 다 세팅돼있고. 스트레스, 오케이. 자, 1군 애들의 스트레스를 어디보자. 얘가 또 뭐 참외실밖에 안가나 보구나.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티렐 위에다 넣고. 네, 아 하나 키워서 한층 가고, 다음 거 키워서 한층 가고. 이따 한번 해보죠. 일단 한 번만 더 딴 데 가고. 잠깐만, 4창가 이거 아니지?
도박이랑 솔찐반 아이템 그거지? 자, 사창가에 넣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앵벌이 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안 좋네요. 이렇게 쾌템이 자리를 차지하는 맵은 이거는 좋지 않은데? 아, 예, 성녀도 사창가를 다닙니다. 이 다키스 던전에서는 아, 이 맵은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거 탐험, 그 돈 벌러 탐험 다니기가 좋지 않은 맵인데. 자, 열쇠 3개, 아이, 4개로 가자. 자, 요렇게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쾌템을 얻어서 오는 것보단 그나마 나은데, 쓰는 게 그나마 낫긴 한데, 아, 좋지 않아요. 아니, 성녀님 어디 들어 하시는 겁니까? 아, 뭐 몰래 가는 거겠죠, 뭐. 몰래. 밤에 은밀하게. 자, 가봅시다. 어디 보자. 세계 감염된 시체 활성화 확인인데 하필 또 정찰이 안 떴네? 20에다가 이거 25 달고 있는데 아, 여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아, 제끼자. 저는 저의 운을 믿습니다. 네. 아, 예, 없어요. 거기다가 아, 그러네. 얘 자리가 아마 하나 가주 이 자리에다 딱 그 음식 안 먹는 거 그걸 껴주면 딱일 것 같은데. 멍멍이 광견병용으로 냅두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 그래요? 아, 도굴꾼이 식충이었어요? 잠깐만요. 근데 연약함 달고 있었네. 저건 안 좋아. 일단 여기서 표적 파티를 갖고 왔기 때문에 한번 표적 파티의 위험을 봅시다. 아, 장신구가 이게 아마 밥 100%였죠? 그러네. 이렇게 하고 요거 죽이고. 아, 나레이션 멋있어. 자, 얘한테 버리면 안 돼. 저항. 자, 이게 또 90% 추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딜을 한번 봅시다. 14에서 27. 그렇게 높진 않네. 아, 저는 괴인 한번 써보고 도저히 못 쓰겠다고 느꼈어요. 괴인 못 쓰겠더라고 저는. 그 고수분들은 4괴인 파티 뭐 이런 것도 하고 한다는데 저는 너무 스트레스 관리가 어려워가지고 못 써먹겠어요. 아, 이거 쾌템 오케이. 잘 왔다. 자, 빨리 쾌템을 소모를 해야 그래야 자리를 비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잘 왔고요. 여기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 왼쪽 갔다가 오른쪽 가겠습니다. 네. 아,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라고 하니까 뭔가 이상하다. 자, 막간 이후에서 오신 분들 모두 반갑고요. 재밌게들 보고 계시다면 업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요거 제거했고. 아, 괴인이 인기가 되게 없나봐요. 저는 한번 쓰긴 했어요. 근데 한번 써보고 도저히 못쓰겠더라고. 그래서 버렸습니다. 자, 뒤늦은 정찰이 지금 되고 있고요. 여기는 실내 전투와 골동품. 자, 일단 왼쪽에 와봤으니까 이쪽부터 먼저 다 둘러본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괴인이 나병보다 약한데다가 스트레스 관리도 빡세니까 인기 없죠. 아, 나병이 더 좋은. 오, 이거지. 아, 잘했어. 근데 얘 스트레스 왜 이렇게 높냐? 자, 너클이 안 뜨죠? 그런 거 없다. 자, 표식. 표식 찍고. 아, 괴인 쓰는 외국인이 있어요? 자, 표식 데미지 15 좋습니다. 원래 15가 안 뜨는 데미지였지만 표식으로 인해서 추가 탈을 더 줬죠? 자, 단거. 아, 안 닿네. 자, 머리 깨기 좋아요. 질 어보미. 자, 이 친구의 스트레스를 좀 관리를 해주고 싶은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불 끄고 처리를 하겠고요. 그 전에 스트레스 관리가 좀 되는 데가 뭐 오브젝트라던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 아래쪽에 장애물이 있네요. 하필 또 저 장애물은 뭐지? 여기도 장애물 있고. 이거 설마 모자르나? 맞아요. 괴인은 뭔가 스트레스 관리하려면은 계속 뭔가를 해야 되니까 좀 방송용으로는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배고픔. 밥 먹어. 잠깐, 밥이 좀 모자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 그러네요. 예, 여기서 돌아가야죠. 예, 여기선 돌아가야죠. 요렇게까지 하고 돌아가고, 그 다음 요거는 나중에 불 끈 다음에 앵벌이 뛸 때 그때 챙기고,
일단 돌아가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11시 46분인데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분들 화면 터치하시고 우측 상단에 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맵 사이즈가 돌아올 만한 사이즈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그냥 처리하고 갈까? 아, 여기를 그냥 가지 말고 이거 그냥 처리하자. 돌아오다가는 얘 스트레스가 좀 귀찮아질 것 같아가지고 불 끄는 거는 여기 요 라인만, 오른쪽 라인만 하겠습니다. 아하, 저기서 나오는 밥을 아쉬워하는 순간이. 에, 그러게요. 저 밥은 좀 건질 걸 그랬나봐요. 아, 한 거구나. 아, 자, 전투 리젠 됐네요. 근데 약한 애들 좋습니다. 근데 나중에 2-3군들을 키운다고 해도 확실히 제가 느끼는 게 템이 좀 많이 있으면은, 좋은 게 많이 있으면은 훨씬 키우기가 쉬우니까 후반에 키우는 게 좋은 것 같긴 해요. 해보니까 자, 스트레스 감소 좋습니다. 머리 깨기! 야, 치명타 죽이고요. 좋습니다. 2 갈기 갈기. 치명만 안 뜨면 돼. 약화. 출혈 저항. 괜찮아 괜찮아. 여기서 표식 찍고 그리고 다시 단검 투척. 아, 추뎀인데 1 남았어. 네, 2회차 할 때 장신구 다 사라진 거 보는 순간 아, 인정합니다. 그런 거 인정합니다. 자리를 봅시다. 우선 횃불, 음식, 쾌템 자리 하나, 그 다음에 야영 아직 안 했고 북, 약초 이런 거 버리면 분명히 후회하는데 이거 갖다 버리고 싶다. 삽도 안 될 것 같고 90이고 아, 참. As the light gains purchase, spirits are 이래 되나 모르겠어. 자, 일단 횃불 나오는 데가 있으니까 요거 냅두고 요건 비상용으로 하나 쓰고. 아, 또 파티에 식충이가 있어가지고 밥을 잘 먹죠 애들이. 여기가 마지막. 아니구나. 아니네. 이제 그나마 돌아온 거구나. 그나마 이제 아까 있던 데로 돌아왔네. 자, 여기 전투가 있습니다. 아, 빨리 기벽이나 좀 잘 달아주고 싶은데 기벽 관련은 뭐 안 나오네요. 아니요, 밥은 별론데 횃불이 좀 걱정돼요. 약점 접접. 자, 제거. 팔 좋아요. 좋습니다. 네, 횃불이 조금 걱정이요 지금 저는. 여기 밥 있네. 오케이. 어차피 밥이 있긴 한데 지금 밥은 지금 몇 개야? 14개 있으니까 이건 괜찮을 것 같고 그대로 가고 밥은 나중에 하고. 아, 네, 칼데라님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시고 좋은 꾸부시고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자요. 아, 아니구나. 다시 오셨다는 말이구나. 제가 아까 방송 시작할 때마다 매번 말하는데 이건 제가 평소에 하던 게임이 아니고. 아니 오해입니다. 오해. 회피 잘했다. 잘했어. 오해인 게 제가 평소에 이런 장르의 게임을 방송하는 게 아니고 그 좀 저해상도 800, 600 사이즈 그런 게임 방송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막 갑자기 1920에 1080이 되니까 그 채팅을 잘 못 봐요. 그래가지고 미안합니다. 가시면 오해예요?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오해. 자, 이거 죽이고. 오해 아니에요. 그럼 육하야. 밀침. 회피 잘했어. 자, 그 다음에 표식이 찍혀있으니까 일단 내비두고 요 상태에서 우리 핫산이를 딜로 쓰겠습니다. 자, 심연의 폭격. 자, 이렇게 문어발 촉수공격,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촉수공격, 그 다음에 단검투척으로 마무리 치고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얘 스트레스 폭발한 일은 없을 테고 요거 죽이고 더듬는 후려치기. 아, 그렇게 들렸어요? 그러면 뭔가 잘못 들린 겁니다. 자, 이걸 제거시키면서 스트레스 감소를 노리고. 오케이, 3 좋아요. 그 다음에 핫산이 오랜만에 1! 딴 걸 찍고 아군한테 심혈의 폭격 쓸 것도 아니고 19! 거기다 출혈도 저항. 이래야 제 핫산이죠. 저의 핫산이는 일을 정말 잘해요. 그 안정적인 성녀랑은 다르게 일을 정말 잘합니다. 4개라.
음식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 음식이 좀 남은 데가 있으니까 이거 먹여버리고 자리가 없네? 이렇게 하고 이건 내비두고 아군을 촉수로 .avi 요즘에 AVI가 아니죠? 그 MP4죠? 함정에서 스트레스 하나 관리하고 자 몇이죠? 105 좋아요 가주에 지도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함정 해제 확률을 올려주기 때문에 충분하죠? 아주 여유 있습니다 아 잘 안다고요? 아이 저도 제 게임 동영상을 편집을 하니까 그래서 하는 거죠 벌레들 아 현상금 사냥꾼한테 자 당검수적으로 제일 뒤에 오 잘했어 잘했어 라이코스 걔는 없지만 잘했어 취약화를 찍을 필요는 없고 힐도 뭐 할 게 없네? 취약화 표식 찍고 이거를 얘한테 주고 얘 딜이 좀 모자르니까 근데 충분했네 자 포 아 또 차례가 얘부터 오네 속도 좀 볼 걸 그랬나? 아 스트레스 올라왔습니다 그치만 거의 없는 애니까 여기서 머리 깨기 이렇게 마무리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어 템버림 좋아요 요거는 안 건들고 그 다음 음식 나오는데 있고 76 하나 키고 표식은 무슨 효과예요? 어 약화를 걸기도 하면서 그 약화는 표식에 따른 어 그 디버프는 아니고 따로 걸리는 거긴 한데 어 장애물이 있네? 약화를 걸기도 하고 뭐 다른 걸로 같이 걸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아군의 표식에 대한 추가 데미지를 쓸 수 있는 그런 애들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용도예요 자 요렇게 일단 임무는 완수했는데 이제부터 끝맵에 가면서 전투 같은 거 다 하고 다크런을 해서 해독제 쓰는 거 하나 있고 요거 하나 있고 그 다음 삽 쓰는데 자 삽이 이제 두 개 남았고 네, 게임에 흔히 보이는 양꾼들이 거는 표식 뭐 그렇게 보면 되려나? 네, 암튼 표식을 찍은 다음에 그거를 표식 전용 스킬로 때리면은 여기 보시면 밑에 표식 찍힘에 대해서 25% 피해 증가 라고 써있잖아요 이런 스킬을 표식 찍은 다음에 쓰면은 그게 딜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데미지 뻥튀기 그래서 표식 전용 파티를 꾸려가지고 딜을 빵빵하게 넣으면은 굉장히 편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아 이거 마무리하면 마무리해야 되는데 오케이 자 턴이 왔네 예 그죠 얘네가 거의 표식 파티인데 이거 빼고 석궁을 데리고 왔으면 완벽한 표식 파티였는데 거의 뭐 극딜 파티가 되는 거죠 근데 앵벌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 친구로 함정 제거 요걸로 스트레스 감소 좋습니다 아 스트레스 관리가 은근히 잘 되네요 이 파티가 해독제 쓰는데 하나 더 있고 약초 쓰는데 있고 약초랑 해독제 좀 생각해놓고 앞으로 전진 그 다음에 위로 가고 핫산과 삼도굴 삼도굴? 그건 또 생각을 못해본 파티인데 또 약초 있고 딜뽕 플러스 죽음의 문턱 기습 당했어? 아니 이런 허접들한테 기습을 당해? 7 거기다 최소 데미지 자 9 탄막 사격 아 이럴 때 노상이가 반격을 켜놨으면은 저거 다 반격해서 다 죽일 텐데 와 올 회피 야 올 회피 아 이거 핫사니의 심혈 폭격이면 둘 다 죽는데 아 핫사니 위치가 또 앞이에요 뒤로 갑시다 그 다음에 요거 제거 안 죽었네 3도굴하면 도굴꾼 2열 돌진기 쓰는 맛 그러겠네요 애들끼리 막 서로 나가겠네 계속 서로 나가고 뒤로 밀리고 나가고 뒤로 밀리고 계속 무한반복 자 이 2열은 핫사니가 죽일 거니까 내비두고 요런건 앞에 있는 애나 일단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전투를 끝내기 위해서 자 핫사니의 심혈의 폭격 들여서 심폭 요거 잡고 그다음 머리 깨버리고 치명타 좋습니다 게이드 날아갑니다 자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다시 바꿔놓고 여기까지 가면 여기가 마지막방인데 빈방이잖아요 빈방 아닌가? 아 정찰이 안된거 자 기벽 제거 자 기벽 제거 오브젝트가 나왔는데 이거 횃불 다 썼나 보구나 내가 나쁜 기벽 있는 애가 있나? 헤어
계몽 연약, 그리고 연약 지우면 되겠다. 그 다음에 면역력 저하, 보행자, 그래 이거를 지우자. 이거를 저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 마음대로 될지 모르겠는데 구? 아, 예, 심장 폭행. 오, 14 잘했어. 근데 좀 약하게 때린 다음에 얘로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잘 때리네요. 애들 잘 싸워. 던전이 앵벌이용 절액 던전이라서 그래서 좀 약해가지고 애들이 잘 싸우는 것도 있긴 있는데 아무튼 뭐 잘 싸우네요. 자, 어차피 얘는 죽은 목숨이니까 여기다 표적이나 찍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상급이 확실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표적을 찍어놓고. 아, 그러네요? 광견병용으로 면역을 일부러 내뿜 다음에 그 상태에서 광견병 녹아다 할 수도 있겠네. 오, 나쁘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할 게 없네. 핫산, 이래라 핫산! 아, 이게 아니지. 아, 또 잡구나. 와, 22. 크리도 아닌 데미지, 아니 데미지가 아니죠. 힐? 크리도 아닌 힐 22. 네. 아, 58분이니까. 아, 그러네요. 자, 여러분들. 현재 시간이 11시 58분. 12시까지 2분 남았기 때문에 업버튼 리셋되기 조금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티팩트가 두 개 나왔네? 둘 다 정찰템이네? 애매해라. 이게 일반. 이게 일반. 둘 다 안 써. 뭐, 그냥 마을 가서 팔자. 어쨌든 2분 남았기 때문에 업버튼 한 번씩만, 오른쪽 아래에 있는 업버튼, 그리고 모바일 분들은 화면 터치하시고 우측 상단에 업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이거 그 밝기 올려놔서 그래요. 캠의 밝기를. 자, 연약함이 사라지길 바라면서 한번 이 친구를 여기다가 찍어보겠습니다. 기이한 재단 가자. 자, 과연 개몽댐. 에, 다른 게 사라졌죠? 제가 노리던 게 아니고 다른 게. 자, 이제 돌아가면서 모든 아이템들을, 여기는 좀 무리고 한 여기까지만, 요렇게까지만 아이템들을 수거하고 돌아가면서 돈을 열심히 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불 꺼야죠. 아, 그리고 12시 넘어서도 한 번씩만 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셋된 다음에 한 번씩만 더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업버튼 하나하나는 저에게 있어서 아주 큰 힘이 되기 때문에 한 번씩만. 자, 음식 겁나 나오죠? 삽은 뭐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을 테니까 음식을 차라리 챙기는 게 나은... 그러고 보니까 야영 안 썼네요, 저? 예, 야영을 스트레스용으로 쓰면 되겠네. 근데 야영을 안 했구나. 그러면 삽 버리고 이거 한 다음에 조금 가다가 야영 한번 해야겠다. 자, 이쪽에서 야영을 한번 해야겠네요. 야영한 다음 불 다시 꺼야겠네. 자, 야영. 이거를 스트레스용으로 쓰겠습니다. 자, 파티에 식충이가 있기 때문에 원래 8개인데 10개를 먹죠. 이런 굉장히 나쁜 상황. 자, 그치만 스트레스를 위해선 이걸 써야 되겠고. 아, 2데이 캠프. 그러네. 성비가 딱딱 맞네요. 자, 봅시다. 여기서는 이미 정찰이 다 된 맵에서 정찰 확률을 올려가지고 비밀방이 또 뜬다, 그런 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스트레스나 계속해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보급 같은 거, 장신구 이런 거 한번 노려봐도 되겠다. 일단은 스트레스 다 깎은 다음에 저거 한번 해야지. 스트레스 기가 애들이 몇 개 없구나. 뭐야, 없네? 자신마 50% 이거밖에 없고 끝이네? 그리고 질병 있는 애 없나요? 아, 정찰 다 됐는데도 정찰이 다시 되면 비밀방이 떠요. 오, 그렇단 말이죠. 그럼 한번 여기 중간 사이즈 이상 맵이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정찰 이거 쓰고 3 쓰고, 그 다음에 어차피 쓸게 없기 때문에 요 상태에서 이제 장신구 만드는 거, 요걸로 로또를 한번, 자기께 나왔네. 전 여기서 한번 그 도굴 4열템 있잖아요, 좋은 거, 그거를 한번 노려보려고 했는데 역시나 될 리가 없고요. 그리고 이거나 걸고. 자, 남은 거 뭐 할 게 없으니까 전투할 것도 아니고 이제 스트레스 확률 퍼센트나 요런 거나 좀 걸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런 거를 퍼센트로 낮춰주고. 이것도 있네. 요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가고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습은 아마 안 뜰 거예요. 왜냐, 저는 운이 좋으니까. 자, 좋습니다. 유물이랑 신비학자 천생연분이라고요? 자, 가봅시다.
이거 해독제. 이걸 위해서 제가 해독제를 남겨놨거든요. 유물이로 해독제를 한번 뿌려봅시다. 자, 이렇게 나무에다 해독제를 뿌리는. 오닉스 자리가 없는데 저 오닉스도 돌다 보면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래야 자리를 만들어 두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붕대 쓰는데 없었잖아요. 붕대를 오닉스랑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약초는 많았으니까 요렇게 바꾸고, 요것도 약초 쓰고, 그 다음에 챙길 거 챙기고. 음식은 아까부터 무진장 나오네. 아, 자 들어가고. 여기도 탐험 끝내고 나면은 한 15,000원 정도 나오겠네요. 여기는 템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진 않고 한 15,000원 그 정도가 딱인 것 같습니다. 여기다 다시 해독제. 열쇠가 나오네. 쓰는데도 없으면서 횃불. 어제는 제가 이러고 댕기다 쉔블러를 만나가지고 조금 놀랬었는데 오늘은 별로 그런 일이 없겠죠. 자, 약촌 안되고 열쇠 쓰는데 하나도 없었죠. 이게 뭐였더라? 자, 제 기억엔 열쇠 쓰는데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쇠를 버린 다음에 요거 1250원짜리 요 유물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유물. 근데 이랬다가 바로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제 기억력은 3초기 때문에 뭔가 항상 까먹어서 이렇게 하고 나면 분명히 또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깜짝이야. 제거. 또 그냥 밟을 뻔했어. 자, 다시 여기서 또 약초. 이거 모자르겠는데. 자, 챙길 거 챙기고. 음식은 디립다 나오죠. 다시 요 까고 가보 좋습니다. 자, 75원 필요 없어요. 3초면 붕어인데, 그죠? 붕어 기억력이 3초죠. 그래가지고 그 수족관에서 처음, 마치 처음 가는 곳처럼 계속해서 다닐 수 있다고 하잖아요. 자, 봅시다. 여기 가서 저 골동품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횃불 하나 챙기고. 자, 돈 50원. 자꾸 저렇게 코 묻은 돈을 누가 저기다 이렇게 넣어놓은 거야. 문장 4개는 또 이게 또 뭘 버릴까. 음식을 버리는 것도 약간 도박인데 저는 음식을 내비두고 오닉스를 버리겠습니다. 아, 성수 쓰는데 없었지. 그러네, 성수를 버렸어야 되네 저긴. 자, 그리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맨손이었죠? 맨손. 좋아요. 보물. 구린 거잖아. 구슬주머니. 지금 애도 아니고 지금 이 던전 탐험하는 모험가가 구슬치게 생겼나. 위로 올라와서 요거 하나 챙기고. 자, 약초. 자, 요게 일단 여기까지 돌고 지금 남아있는 맵이 좀 있어요. 요거랑 요거까지 생길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는 너무 머니까. 아, 근데 스트레스 상태가 다 돌아가겠다 이거. 일단 여기까지만 돌고 갈라 그랬는데 애들 상태 너무 좋아가지고 저건 다 돌아가겠네요. 이거랑 여기까지랑 요건 일단 뒷걸음질 치면 되고. 자, 여러분들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업버튼 다시 한 번씩만. 12시 넘어가지고 업버튼이 리셋이 됐으니까 다시 한 번씩만 다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붕대 있었네. 자, 으스스한 거미줄. 이거 붕대네요. 이게 제가 기억하기에는 왼쪽에 거미줄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집에 가겠습니다. 이제 기억났어. 자, 과연 돈은? 와, 17,000원. 제 예상보다 많네요. 2만원 정도 벌었네요. 거의 다 증설 6개 챙겼으니까 이 정도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자, 문제는 여기서 기벽입니다. 과연 고정시킬만한 기벽이 나올지. 강인함 좋은 거 떴어요. 근데 타브람 이거 강인함 애매하다. 올빼미, 불경공포증, 인대파열. 자, 군면제 게이득이죠. 이제 루일리어는 군대 안 갑니다. 게이득. 네, 유무리가 이제 또 4레벨이 됐네요. 나중에 디스크. 자, 쪼랩들 업해주는 그런 이벤트가 떴는데 산림지대 경험치가 33% 증가. 다음 맵은 산림지대네. 자, 산림지대에 그 경험치 이벤트가 뜨긴 했는데 문제는 거기에 1레벨이 없으면은 저랩들 양성을 못한다는 거죠. 자, 한번 영화차부터 보고 가자. 노상강도, 억샘, 인간혐오, 광선집착. 광선집착이 그나마 낫긴 한데 필요 없고. 아, 이것도
고민하게 만드네. 근접 다 근접이죠 얘꺼. 얘꺼 올근접인데 내가 쓰는 얘가 아 얘도 쓸만한 게 이 강인한 정도밖에 없었지. 그리고 1군에 있는 바바리안이 빛의 전사 하나 있었는데 야 이거는 고용해야겠다. 자 얘는 강타자 얻고 개몽 아니 도벽 지우고 얘는 고용을 해야 돼. 내 역병이사. 아 단단한 피부랑 날렘 몸놀림 딱 방어형으로 역병이한테 딱 괜찮은 것들이네. 이거에다가 그 다음에 그 속도 그렇게 뜨면 딱인 것 같은데 빛 민감증에다 야맹증 어두울 때는 마이너스 10% 피해 밝을 때는 마이너스 10% 피해 얘 딱 중간으로 다녀야 되나? 웃기는 자식이네 이거. 빛 민감증에다 야맹증 됐고 얘가 좀 괜찮아 보이는데 네 아 디스크가 그 허리 디스크를 말씀하신 게 아니구나. 디스크 스테이션 그 뿌요뿌요 막 그런 거 모르겠어요 아직은. 자 일단 유물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 방금 얻은 그 친구의 기벽을 고정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녀석이었나요? 아닌데 어디지? 아 브르테이 이 친구의 강타자 고정 도벽 제거 이렇게 강타자 하니까 무슨 야구 선수 같아. 역병은 직접 피해주는 스킬은 없다시피 하니까 그죠? 출혈이나 그 중독이나 기절이나 아 역시나 또 문제가 산림지대가 최소 베테랑이네요. 거기다 보스야. 이러면은 한 2-3군을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건데 4레벨짜리들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건데 5레벨 하나랑 4레벨짜리들 이렇게 갈까? 아 1레벨 일단 노가다용으로는 안 좋게 떴습니다 지금. 암튼 그 디스크 스테이션은 제가 또 피지컬 게임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재밌게 하긴 했었는데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얘도 좋은 게 많긴 한데 좀 애매하네. 아 여기를 누구를 그래 일단 궁수 석궁사수는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자 이쪽 열에 있는 애들 기준으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얘를 그대로 미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성기사 검수루가 하나 찍었네. 이거 명중짜리 아휴 씨 어제 오늘 진짜 방송 맨날 터져. 또 터졌어 또. 자 다시 한번 2군 멤버들을 한번 세팅을 해봅시다. 자 여기 또 성전사가 2군 5레벨 성전사 있긴 한데 얘 스킬이 되게 애매해가지고 안 쓰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리엇이 그나마 검술가를 찍었으니까 얘를 좀 미는 의미에서 해리엇을 데리고 가면서 얘로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2열에다가 좀 쓸만한 다른 애를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렌즈! 자 렌즈 요렇게 데리고 갈게요. 요렇게 할까? 자 요렇게 합시다. 아 방송 한번 터질 때마다 사람들 한 20-30명씩 다 빠지는데 아 참 매번 터져가지고 큰일이에요. 자 봅시다. 장신구 해제하고 이 친구들에게 템 세팅을 해줘야겠죠? 일단 직업별로 해서 요거 아 얜 성전상 아니고 현상금 사냥꾼이었구나. 현상금 요거 하나 주고 그 다음에 디스메스의 머리 요렇게 데미지를 극대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명중보정이 5인 상태 5빵빵 얘는 안해도 돼. 태양의 반지는 이런 애한테 주겠습니다. 이런 애한테 주고 그 다음에 전설의 팔찌가 많아져가지고 여러 명한테 끼울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석궁사수의 템을 아까 얻지 않았었나? 그게 아마 그 제일 좋은 거였던 것 같은데 이름 뭐였더라? 잠깐만요. 희귀성 아 요거 볼프의 술 이거를 석궁이한테 주고 그러면 모자른 데미지를 이제 요 전설의 팔찌. 근데 더 좋은 거 뭐 없나? 속도 회피 전설 팔찌 디스마스 머리 빼고 이걸로 얘 딜을 더 넣고 얘한테 양초를 주자 차라리. 자 양초를 주고 요렇게 한 다음에 얘한테 주니어의 머리랑 스크롤 요렇게 요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게 좋을 것 같고 아 여기는 앵벌이 의미보다는 2군 애들을 키우는 의미로 갈 거라서 거기다 보스도 있어가지고 그냥 뭐 앵벌이는 좀 버리고 요렇게 딜용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 간 다음에 다키스타 한번 가보고
그 다음 오늘을 딱 마치면 될 것 같은데. 아 여기 진짜 무섭다. 뒤섞이는 공포는 뭐야. 일단 여기 갔다가 다키스트를 이따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잠깐만 가기 전에 혹시 넣은 노래 요양원에다 넣은 노래가 있나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 보니까 보스크 보이네요. 이 친구를 쓸만한 스킬도 없는 이 친구를 여기다 넣어놓고 그 다음 아래쪽에도 이 로스 얘가 뭐 있었더라? 불경, 인간혐오, 사륙, 사륙광, 변덕. 자, 요 친구 넣어놓고 자, 요렇게 가도록 합시다. 아, 광대. 자, 준비. 보자. 긴 맵이고 보스가 있는 맵이기 때문에 템 세팅은 요렇게 성수 일단 드립다 사야 되고 요거 하나 빼고 여섯 개 다 채우고 여섯 개 약초도 여섯 개 열쇠는 세 개.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주의 회복 배포. 보스가 있다는 거죠? 배포. 아, 맞아. 나 이거 기억났다. 배포 이거 속에 냅두면 난리 나지. 절대 속에 냅두면 안 되지. 자, 어쨌든 막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업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즐겨찾기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ight-lipped and terrifying, these mercenaries brought with them a war machine.